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속내를 갖고 있는가는 이번에 잘 드러났어요. 윤 대통령에게 굉장히 직설적인 공격합법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믿을 사람이 아니다. 뒤통수 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저녁 자리에 자기를 불러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조르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UTV 정치독회 김진영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의 독설을 퍼붓고 있는데 여기에 86 운동권 청산문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송 대표의 독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금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완전히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봐야 될 게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독설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왜 나왔는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으로부터 7달 전에 프랑스에서 극극 기구를 합니다. 왜? 과거의 전당대회 시절에 당대표 출마하면서 돈봉투를 돌린 사건. 이게 사건화됐기 때문에 그 사건을 이정근 여성분이죠. 이정근 씨가 벌써 구속이 됐고 국회의원 두 명이 연루가 됐다가 한 명은 구속되고 한 명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최근에는 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서너 명씩 이름이 더 나오고 전체 2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완전히 이제 극단의 상황으로 자꾸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학습효과거든요. 이재명 대표, 조국 이런 앞에 있었던 사람들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잘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팬덤 정치를 공고해서 자기 편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어떻게든지 이 사법 리스크를 돌파할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한 거고 자기 편을 모으는 데는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도 마다하지 않는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자기는 떠났지만 왜 한동훈 탄핵 안 하냐 지금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탄핵 카드를 꺼내는 것은 김용민을 비롯해서 몇몇 일부 초선 의원들이 제기는 하고 있지만 지도부에서는 한동훈 카드를 쉽게 받을 수 없거든요. 왜냐? 한동훈 탄핵 카드를 꺼내는 순간 한동훈을 또 영웅으로 만듭니다. 한번 학습효과가 있었거든요. 윤석열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자기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그런 카드를 못 꺼내듭니다. 그런데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측면이 많아요. 50살이나 된 사람을 어린 놈 하는 것도 그렇고 한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는데 뭐 어린 놈 운운하는 것도 좀 우습지만 또 한 발 더 나아가지고 나는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4억 5천만 원짜리 전세 사는데 나이도 10년이나 어린 놈이 45억이나 되는 재산을 갖고 있다. 이건 너무 나갔거든요. 이거는 할 이야기가 아니죠. 거기다가 김용민, 금도를 넘으면 금수다. 장영주 또 초선은 있죠. 어린 XX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한용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으로 입지나 이런 것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만 할 뿐이지 이것이 결코 송영길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럽다. 그래서 386 용태론 예전에는 386이었는데 요즘은 그 30대가 50대가 넘어서 60대가 됐기 때문에 86 용태론 이야기하는데 이 86 운동권들은 그동안에 너무 많은 것을 누렸다는 거죠. 그리고 86 세대들이 이제는 베이비부모 세대들로 다 은퇴를 하고 있거든요. 정치에서도 은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선두주자가 우상호 의원이 벌써 용퇴를 선언했고요. 다음 불출마 선언했거든요. 그런 마당에 송영길 전 대표 조국과 추미애 합쳐가지고 신당 만들겠다. 비례정당 만들겠다. 위성정당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정치를 더 10년 전, 20년 전을 후퇴시키고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석되고요. 결국 송영길 전 대표의 이런 여러 가지의 행동들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분명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이 대장동 재판과 별도 재판을 하기로 결정됐는데 이 결정으로 총선 전 1심 판결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가능할까요? 대장동 재판과 백현동 사건 그리고 바로 이 위증교사 이게 합쳐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법원에서 이걸 분리했거든요. 이 분리 결정이 나오면서 민주당이 뒤숭숭했습니다. 그리고 정치평론가들은 법원이 위증교사 부분은 지난번 영장 청구할 때도 소명이 된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거는
좀 속도를 내가지고 총선 전에 1심 판결을 낼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 다르게 보느냐? 이재명이 누굽니까? 이재명은 그야말로 벚꾸라지거든요. 잘 피해갑니다. 어떤 사법 리스크와도 얼마 전까지 이런 가짜 단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모면해 왔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는 충분히 갖춰진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위정교사 사건과 관련된 재판을 대하는 태도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겁니다. 재판을 지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흔히 쓰는 수법은 쓸데없이 많은 증인들을 채택해 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증인을 많이 채택하면 할수록 재판은 지연되거든요. 그것도 안 되면 또 뭐 재판부 기피라든지 여러 가지를 쓸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한 한 총선 전에는 1심 판결이 안 나오도록 재판 출석도 될 수 있으면 당무가 바쁘다, 국회 일정이 있다 이런 핑계를 대고 안 나갈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자꾸 지연 전략을 쓸 것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나온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인류한 발 국민의힘 혁신 드라이버가 탄력을 받지 못한다는 평인데 그럼에도 인류한 위원장은 불출마 험지 출마에 대해 100% 움직일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근자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근거 없는 자신감, 이 참 보기에 딱한데요. 이 인류한 혁신 위원장이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드러나는 성과가 없어요. 가장 지금 안타까운 일이 바로 최근에 있었던 장제원 의원의 버스 92대 동원한 세과시 4,500명이 되는 지역구 여원산악회 동원해가지고 뭐 했던 이 지역구 행사 이거는 바로 뭐냐면 인류한 혁신위원장에 대한 완전한 반감을 드러내는 것이자 또 용산 대통령실과도 완전히 척을 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류한 발 혁신위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 제주도에 다녀온 인류한 위원장이 시간을 좀 갖고 기다려달라.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확실하다. 분명히 행동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저는 바로 이 용산과의 교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용산에서는 어차피 인류한 카드를 꺼내던 이상 이걸 접는 순간은 국민의힘 용산 다 같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 같이 죽는 것을 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류한 위원장에게 음으로 양으로 힘을 실어주는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혁신위를 조기 해체한다 이런 것도 아니다. 그런 일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김기현 대표하고도 조금 각을 세우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은 조금 힘을 받았다는 거죠. 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윤핵관이라는 부분을 장제원 스스로가 윤핵관의 무력화, 윤핵관이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가 이것을 잘 보여줬거든요. 윤핵관을 접었기 때문에 이제 3선 이상 아니면 중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출마 선언이라든지 험지 출마 아마도 험지 출마는 좀 어려울 것이고 불출마 선언은 몇 명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곧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런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런 자신감은 적어도 1, 2주 안에 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준석 신당 이야기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선대위원장 등 요직을 제안했다는 이야기 어디까지 신빙성이 있는 걸까요? 좀 우스운 이야기죠. 사실은 그 이준석 대표에게 뭐 용산이나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선대위원장 아니면 비대위원장 이런 걸 제안했다 이런 이야기를 흘리는 것이 사실은 이준석의 측근들이거든요. 천하용이 그 중에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흘린 건데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자기들 진영의 몸값을 띄우는 거죠. 우리는 이 정도 된다. 우리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반응이 오는 거 아이가.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거부한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없는 말을 지어낸 거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런 이야기도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보들 몸값을 키우는 거죠. 12월 중순까지 계속 몸값을 키우는 거죠. 키우다가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속내를 갖고 있는가는 이번에 잘 드러났어요. 윤 대통령에게 굉장히 직설적인 공격 화법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믿을 사람이 아니다. 뒤통수 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저녁 자리에 자기를 불러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조르는 거예요. 조르는 건데 이것을 지금 용산에서는 해줄 수가 없거든요. 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용산에서는 이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휴대폰에 전부 녹음하거든요. 같이 만났다, 밥 먹었다, 다음날 되면 바로 까발립니다.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주변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이번 주 전국은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얽혀 있었는데 핵심은 겁니다.
인류한 위원장이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 어떤 자신감의 바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주목을 해봐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안동 출마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 안에서도 아니면 비명계에서.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안동 같은 험지에 출마할 리가 없거든요. 당연히. 왜? 지난번에 개항 선택할 때도 자기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도 포기하고 개항으로 갔던 정도로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다음 마찬가지거든요. 국회의원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험지 출마론을 또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아니면 또 위증교사라든지 이런 재판을 어떻게 지연할 것인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다음 정치독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